하고 있는 리틀리즈도 박준호예요. 네, 그래서 재팔게임단의 위기 상황이 네, 박준호 선수는 원래 잘해줄 선수였지 않습니까? 팀의 정태현 선수와 더불어 팀의 새로운 그런 뭐 엔진 같은 그런 느낌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박준호의 4연패로 인해 재팔게임단의 분위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팀의 에이스가 되어야 할 박준호 오늘 경기만큼 승리 따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호 연속작가 있고 전태현 연속작가 있고 연보성이 살아나고 있는데 박준호까지 추가해준다면 완전히 4등 안에 들어간 다음에 돌풍이 하게 되는 거죠. 재팔게임단이 다음에 이마트는 자 CJ의 선봉대가 누구일지 3대장 중에 소속성 그 3대장 중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장윤천이에요. 네, 장윤천 선수 여러 가지 뭐 소규모 교전도 좋고 멀티태스킹도 좋고 아 1라운드 때 이제 재팔게임단과의 경기에서 예, 이재동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세트 박준호 선수를 상대로 요즘 박준호 선수가 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장윤천 선수의 기사라면 충분히 예, 박준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다시 한 번의 3대0 승리 예, 이끌어낼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까지는 CJ가 재팔게임단보다 한 계단 위에 있습니다만은 오늘 3대빵 박태민 스코어 나오면 재팔게임단이 승리하면 순위 바뀔 수 있어요. CJ 한 단계 더 내려올 수 있어요. 올라가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네, 그래서 3대0의 승부를 노릴 만한 재팔게임단 예,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3대0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팀의 선수들의 경기를 별점을 해본데요. 1렙틸이 서킷, 저우구와 토스예요. 네, 네오자로 들어간다면 토스가 한 경기 앞섰네요. 그렇습니다. 한 경기밖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오로 이제 변경이 된 이후에는 프로토스가 한 경기 이겼었고요. 그리고 뭐 그전에는 이 장윤철 선수가 사실 이 맵에서 저그를 상대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맵이 처음 발표되고 나서 여기에서 저그를 상대로 할 때 어떠냐라고 하니까 저그도 굉장히 부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왔을까 궁금합니다. 네. 자, 양팀의 선수들의 PC를 이제 마지막도 체크하고 있는 네. 그런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두 선수의 데이터를 보면 이 두 선수 모두 다 종족별로 고른 승리를 보여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인 때부터 비슷한 시기부터 활동을 해서 예,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예, 그런 효과를 좀 같이 일으키던 그런 선수들이었었는데 상대 종족에게는 약간 좀 약한 모습입니다. 장윤철은 저그에게, 박준호는 프로토스에게 이렇게 약간 좀 약한 모습을 이 전적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팀 감독, 코칭 스텝 모두 다 약간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매치가 1경기에 선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양팀의 선수도 지금 뭐 진행 요원이 박준호 선수의 PC를 한 번 더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양 선수들 모두 마찬가지군요. 그 부분만 끝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히 이제 뭐 8게임단 말씀드릴 때 종족 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역상성, 이거 정말 말씀드렸는데, CJ도 보니까 뭐 거기서 거긴데, 역상성 얘기하다 보면요? 네, 두 팀 모두 역상성을 만날 때의 승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특히 재팔게임단은 특히나 많이 만났었죠. 연보성의 프로토스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연패가 쌓였지만, 최근 들어서의 경기에서는 상성 종족을 자주 만난다. 라는 네. 측면을 바라볼 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CJ는 5승 9패로 승률이 23%입니다. 역상성. 그러니까 카드 잘 내고 있거든, 요즘 양팀 감독들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CJ 엔투스가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때 대부분 이제 역상성을 만들어내는 쪽이었죠. 그렇게 이제 좋은 엔트리를 내면서 팀도 아주 연전 연승하고 높은 순위에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2라운드 때는 뭐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왔었고 최근에도 조금 주춤하나 싶었지만 삼성전자 칸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이끌면서 좋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맞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지만 포스트 시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죠. 네, 경기 좀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시원해!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양환석 주심, 유동구 박혜진 무심 세 분 수고해주시겠고요. 자, 먼저 저그 박준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현재 연패 중, 4연패 중입니다. 그리고 이마스터는 장윤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심리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준호 선수가 채팅창에 신상군이나 네. 뭐 저그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깜짝 장윤철 선수가 나온 것에 놀라는 척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것이 과연 진짜 놀라는 건지 뭐 경기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박준호 선수가 예, 상대 프로토스에게만 유일하게 승률이 50% 이하예요. 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약간의 좀 자신감 하락에 예,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고 게다가 장윤철을 만났다라는 건 어떤 면에서 좋습니다. 왜냐? 두 번 만나서 다 이겼었습니다. 괜히 엄살 부리는 거예요. 네.
아, 그리고 MVP, 진짜 주간 MVP 연보성에 선정이 됐습니다. 더 잘하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맵에서는 확실히 이제 저그들이 여러 가지 수를 많이 부리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제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해처나라를 들핀 상태에서 그냥 히드라로 몰아붙여서 끝내는 경기가 있고, 네, 혹은 그 소규모 드랍에 이은 대규모 드랍, 이런 드랍 연타로 이제 상대방을 끝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프로토스가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대해서 특히나 연패를 하고 있는 선수들은 기습적인 공격들을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8게임 당 최근 분위기는 뭐 승리 패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초반에 워낙 연패를 한번 심하게 했었기 때문에, 네, 좀처럼 회복이 좀 안 되는 편이었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게 되면 오늘 경기 잡고 남은 경기 총 5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경기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자 명장준 감독의 뭐 위협, 아, 예. 화이팅! 네, 자 그 기가 전달되려 믿습니다. 지금 뭐 3대0으로 이기면 어떻게 되고 뭐 3대1로 이기면 이런 얘기 정말 득실이 중요한데, 8게임단이 득점이 32점이고 실점이 35점이거든요. 근데 왜 득실이 마이너스 합니까? 32, 35인데. 자, 1의 차이가 뭐 있어요. 네. 두 번의, 경기 중에 그 채팅창에서 지지 외에 다른 문구를 치면서 두 번이 쌓였고 그 주의가 두 번이 돼서, 네, 아쉽게도 벌점 1점을 받았는데. 어우, 센 거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독한 거. 예, 밀어서 이제 그 드로잉 또 들어왔고. 네, 이거 좋죠. 가스 취소하고 계속 들어가서. 네. 와, 수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 파일럿 두 개로 막아놓고 이제 그 캐논도 소환을 하려는 이런 그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그것도 취소가 됐고요. 네, 이렇게 스폰앰플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앞마당에 먼저 해처리를 피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네, 바로 지금 장윤철 선수가 그것에 따른, 네, 다음 대응을 한 것인데 일단은 박준호 선수가 아주 잘 막아줬습니다. 네, 마치 한번 연패번 것처럼 박준호 선수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나가는 네오스로 지금까지 평가가 돼요. 뭐 별로, 예, 흔들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초반에 뭔가 그 기습적인 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스텝을 좀 꼬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수비를 박준호 선수가 너무나도 잘 했죠. 네, 그럼 긴지 세 개째 펼치고 있습니다. 박준호. 앞서 뭐 잠깐 그 채팅을 말씀드렸는데 뭐 잘못하면 주의 먹고 주의가, 네, 두 번이 되면 경고를 쌓여요. 네, 그래서 그 경고는 이제 세트 득실 스코어에서 1점이 깎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8게임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스코어가 좀 나오고 말았고,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이제 5경기 남았는데 과연 이 경기에서의 승률이 80% 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뭐 그 주의 잘못 치면 뭐 패배 뭐 이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 마지막 경기 포기하는 순간까지요. 자, 초반에 한번 먼저 신경전을 보여봤습니다. 장윤철. 네. 자, 4연패 박준호 대응도 좋았고요. 네, 뭐 크게 두드린 것도 아니었고 파일런 정도 지어주면서 상대방을 건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장윤철 선수 역시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경기하면 안 됩니다. 또 자신에게 두 번이나 다 이겼었던 박준호를 만났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도 괜히 신경이 좀 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자,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3라운드도 뭐 절반 이상 이제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4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스팅 가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1승 10패 정도를 해야 되거든요. 마지노선 4등 안이면 4등, 1등 아니라. 그렇습니다. 첫라인. 4등 안쪽에 어쨌든 들어야 이제 포스트 시즌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8게임단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남은 5경기에서 4승 1패 정도를 해야지만, 예,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그러면서 뭐 CJ 역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건 아니죠. 네, 남은 경기에서 반대로 이제 3승 2패 정도를 해줘야 CJ 역시 이제 포스트 시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올라갈 만한 팀이 분명히 초반 분위기 때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미리 이겨놔서 이후에 좀 마지막 경기들 좀 편안하게 할 필요가 있는 CJ 투수예요. 네, 모든 선수의 에이스와 모든 선수가 다 개성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상대의 어떤 에이스를 만나도 거의 모든 선수가 대처가 가능할 만한 카드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막강 화력, 게다가 이제 좋은 엔트리 선발 막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합쳐지면서 아주 그 강팀으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기세가 많이 잦아들었고, 그런 기세를 조금 되찾기 위해서는 연승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칸과 같이 지금 현재 1위 팀으로 복귀한 삼성전자 칸을 상대로 3대0의 승리를 이뤄낼 만큼의 능력이 있는 팀이라면은 이후에 전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8게임단에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런 가능성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요. 물론 뭐 1등하고 2등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삼성전자 뭐 게이트가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SK텔레콤 이라든가 그 위에는 뭉치를 잡을 수 있어요, CJ가. 네, 네,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준호 선수는 일반적인 스파이어 태클을 빠르게 타는 것이 아니라 레어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지금 히드라 리스크 댄을 좀 완성을 시켰단 말이죠. 일단은 커서의 압박으로부터 좀
히드라를 통해 오버러더를 잘 지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슬슬 툭툭 건드려지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하고 네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쭉 올라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캐논 하나 있으니까 들어가진 않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 상황. 이제 커우세어 나왔어요. 한번 상황 체크합니다. 장윤천. 네, 딱 알맞게 드론만 예, 저 보충을 아주 잘 해주다가 히드라 타이밍에 맞춰서 이미 부유해진 상태에서 4회 처리까지 펴줬기 때문에 일단 또 히드라 나오자마자 압박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올라가네요 지금. 네, 어찌됐든 간에 상대가 히드라를 알든 모르든 정면적으로 압박 가서 캐논을 강제하는 것 강제하는 게 굉장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발생하는 손해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본진 뒤쪽으로 들어온 드랍에 대처를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거들이 이렇게 이제 히드라 압박들을 많이 즐겨 합니다. 자, 아이고 과감하게 한번 네. 앞쪽에 있는 캐럿부터 한번 들어가는데요. 네, 앞쪽 것만 깨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뭐 포즈를 두드릴 수도 있고 조금 더 마음을 급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일단 예, 오버러더의 스피드업이 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드랍 업그레이드에 대한 수비를 하게끔 만들면서 그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다음 손을 꺼내들어야 하는 박준호예요. 그러니까 입구 쪽 압박은 조용한데 거의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테크예요. 저 이후에 갈래끼리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이제 정면으로 그냥 생뚱맞게 빠른 타이밍에 뚫는 이런 그 상황도 물론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놓고 중립건물 돌파 혹은 드랍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이가 여러 가지 카드를 이후에 숨겨서 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숨긴 카드가 어떤 네. 것인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겠죠. 일단 지금까지는 가스를 아껴놓는 걸 보니까 히드라 수도 적고 네, 이 뭐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러커를 변태 이후에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 네, 이런 식의 플레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자 그러는 가운데 하이템프라든가 방어에 좋은 병력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박준호 의도가 뭐죠? 자 히드라는 4기 정도 히드라는 12 쪽으로 빼놨습니다. 네, 오버로드 위치가... 하나와 함께 네, 위쪽으로 지금 빼놨죠. 러커 개발해서 네. 예, 이거 뭐, 오버로드로 드랍을 이제 시도를 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다가 2기,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2기, 이런 식으로, 버로를 시켜서 데미지를 주고 그 이후에 확 몰아붙이는, 이런 공격 패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그렇습니다. 탑승인은 2기에, 예. 오버로드 2기 딱 가고 있거든요. 꽉꽉 네. 만석 채우겠다는 거죠. 게다가 커세어에 들키지 않을 생각으로 좀 멀리, 예, 좀 이제 숨어 있었고, 예, 상대방의 하이템플러의 사일리스 톰을 빼먹은 다음, 네,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스톰이 없을 때 정면에 뚫는다던가 이런 식의 유형도 지금까지 나온 적이 있었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유형의 플레이를 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이 양갈래로 나눴거든요, 오버로들이요. 그렇죠. 이게 뭐 처음 나오는 패턴도 아니고 이제 다른 맵에서든 이 맵에서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심정적인 대처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쑥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쑥 들어가야죠. 네, 그래. 자, 캐논 하나 깨버리고 캐논 하나 깨버리고. 네, 이 위치라면 프로브를 아예 네. 글쎄 캐논을 때려 얻는 이득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캐논 쪽으로 쏘고 있거든요. 네. 캐논 깨면 모르겠어. 자 본진 쪽은 어쨌든 빠르게 한 번 더 긁어주기 많이 잡았습니다. 네. 네. 이 본진 쪽은 좀 빠르게 정리를 한 편인데 안마랑 쪽에 좀 러커가 정리가 되기 전에 프로브를 붙이다가 좀 손해가 있었어요. 네. 타임 사이드 스톱 좋습니다. 네 이러면서 장윤천은 어차피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없습니다. 커서를 통해서 어디로 오는지 보면서 무조건적인 예, 두 번째 멀티까지 지키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상대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수비적으로 대응을 하고 확장을 하고 난 이후에 힘을 키워서 나가겠다라는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지금은 멀티 지역을 지키면서 본진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수비적인 어떤 그 경기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공격은 간접적인 견제 이런 정도로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신경 무장을 쓰이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가 괜히 있나 싶고 네. 상대방의 병력을 이쪽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예, 저 넥서스를 예, 빠르게 지금 건물을 깨겠다는 건데 네, 말도 안 되는 네. 찼는지 비었는지 알 수가 없어. 좋은데요. 채웠네요 그나마. 네, 프로토스가 이거는 예전에 로스트 템플 시절부터 프로토스가 제일 싫어하는 네, 경기 패턴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소규모 아주 효율적인 병력으로 컴퓨터 네. 잡기잖아요. 넥서스의 점사 우리 아직 살아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로보틱스 옆에다가 버로 딱 해주게 되면 네 일단은 상대방에게 신경을 끌게 만든 거죠. 네 물론 맞아죽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6시도 돌리고 있고요. 자 박준호 지금까지 4연패권 기회에서 잘 가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요. 네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된 모습이고 그러면서 해처리가 무려 7개까지 펼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멀티 지향적인 플레이가 아닌 공격적이고 상대방이 급해서 나올 때 그것을 잡아먹기 위한 7회처리라고 볼 수가 있어서 박준호 오늘 경기의 컨셉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천히 움직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예. 중간에 요격 병력들이 많아요. 예, 상대가 수비적으로 하면서 멀티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공격은 견제 위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박준호 선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적으로 저렇게 이제 소규모로 들어오는 것에 심하게 당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일단 다크템플러가 그래서 들켰지만, 네, 이런 것이 한 번쯤은 통해야, 네, 그 다음 날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오늘 급하네요. 네. 드랍 타서 빠르게 데리고 가서 수비하러 가는 박준호의 센스. 자, 그리고 셔틀에. 아, 다템은 좀 노출이 됐거든. 떨어봤자 오래 못 써요. 하이템플러 한 방에 죽여야 됩니다. 네, 테로에. 한 방에 사리스터! 진짜 꼬리한테 끊어졌어,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네요. 지금 뭐, 박준호 선수도 분명히 총각을 곤두세우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런 견제에 지금은, 트롤이 조금 잡혔고요. 이 타이밍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호! 좋다! 네, 피해 꽤 줍니다. 네, 네. 어느 정도인 줄 알았는데, 꽤입니다. 네. 네, 하지만! 네. 살려보내면 안 되죠. 당한 건 당한 건데 그냥 버릴 순 없죠. 예, 대비를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공격 방향이나 견제 방향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나도 좋았고요. 예, 그 사이에 이제 빨리 이제 게이트웨이를 많이 확보를 해야죠. 뒷마당도 재건했고 이제 부족한 것은 게이트웨이밖에는 없으니까, 예, 옵저버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한 방 나갔을 때 상대방을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병력 조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컨셉이 확실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빠르게 6시까지 멀티를 했지만 그 다음 멀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 역시 멀티 지향적으로 플레이할 것인가 혹은 한 방에 갖추어갈 때 10 플러스가 됐게 되면 유닛 가격 효율성 때문에 저거가 압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싸울 때 드라군이 많은 것도 좋지만 하이 템플러의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라군이 폭발적으로 늘 때 보통 나옵니다. 네. 대신 박준호 병력 꽤 많아요. 테크도 지금 하이브 완성됐습니다. 그렇죠. 6시 쪽에도 해철이 잔뜩 늘려놨고 이 9시 쪽에도 기습적으로 이제 가스 멀티를 해가면서 기본 병력이 좀 강성해진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챔버가 3개나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상군의 모든 업그레이드를 시도를 하면서 기본 해철이가 많고 기본 병력이 강력한 저그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럼요. 예. 네. 진짜 슈퍼 정글링이 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다크 들어가고, 네, 상대방의 본진적에 들어가서 옵저버인지 뭔가 상대방의 본진을 보고 이끄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다크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박준호가 상황이 좋거든요. 그럼요. 자, 그럼 나오면서 공간을 확보해야 돼. 편안하게 남아야 돼. 병력들 지금 본진 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유철. 그리고 박준호 병력도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 주력 쓰기 시작했습니다. 양 선수들 모두. 예, 병력이 좀 그 대규모로 나왔을 때 이 병력에 그러니까 질러 드라군만 나올 게 아니라 하이 템플러 그다음에 아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기본 병력이 좀 강력한 이런 체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좀 확산할 수 있는 이런 그 유닛들, 예를 들어 하이 템플러, 아칸 그다음에 리버 같이 이런 그 대규모 확산할 수 있는 병력들을 좀 조합을 일찍이 해주는 게 좋아요. 템플러 총알 아껴야 됩니다. 몇 방 없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드라군은 저글링 히드라에게 상대도 안 됩니다. 하이템플러가 네다섯 개를 기본 보유한 가운데 그 스톰들이 제대로 떨어져야 이 저글 병력을 싸울 수가 있는 거고 회전력에서 지금은 저그가 상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박준호의 멀티 견제 플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중앙 이제 끊어주고요. 그 중앙 아래쪽에 노란색 점 무지하게 두껍습니다. 거의 장판 수준이에요. 지금 6시 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네. 예, 무슨 저글링이 지금 업그레이드가 꾸준하게 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야, 네, 이거. 그렇죠. 여기 뭐 4질러 정도 떨어진다거나, 일단! 다템! 몇 개! 아이템플러! 야! 스커트 뭐합니까? 빨리 죽여야죠, 네. 예, 한 방향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크템플러 미리 본진한 쪽에다가 떨궈서 앞마당 쪽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그 견제 방법은 대단히 좋네요. 네. 자, 그러면 네. 다템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앞마당도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장윤철이 오늘 이제 중후반의 견제를 끝내주는 상황에서 박준호는 병력이 많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셋이 멀티하면서 테란이 프로토스에게 멀티하듯 멀티하는 거예요. 전진 라인을 구축을 하면서 박준호 지금 위험합니다. 네. 야, 그럼 장윤철 다섯 명이 어디 쓸 겁니까? 아웃지로 치러갈 겁니까? 네, 지금으로는 그 6시 쪽에 이제 넉놓고 있는 병력 머리 위쪽으로 하이템플러 사이드 스톤만 쓰고 나머지 병력들은 뒤로 빠지면서 병력을 싸우는 이런 형태가 제일 좋거든요. 네, 템 대기 앞당기도 네. 가능합니다. 네, 3번 앞당기도 가능해요. 한방향, 한방향으로 공격을 오게끔 만드는 위치까지 지금 멀리 간 건데 네. 셋이 멀티 취소당한 만큼 여기서 피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변태가 됐고요. 예, 진짜 대규모 접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 병력이 네, 워낙 지금 보라색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다 하이템플러 사이드 스톤만 적극적으로 네. 지금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한방향은 손해요. 그러니까 장윤철은 멀리 돈도 아니겠습니까? 네. 한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3시 번지가 깨지더라도 큰 거 한 네. 방을 노리고 6시를 깨겠다라는 건데 예, 일단 스톱이 그렇게 좀 많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네. 결국은 막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왼쪽 변경까지 때려줘야 돼. 왼쪽 변경까지 때려주면 다 넘어가볼 수 있어요. 예. 네, 스톱 없어요. 예, 퇴로도 지금 잡혔고 스톱도 지금은 거의 다 쓴 상태이기 때문에 야, 병력의 양으로 그냥 예, 네. 상대방을 지금은 밀어붙이네요. 하이템플러 여기 모였나 하이템플러 다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섯 개 정을리에게 맞아 죽었고요. 그 사이에 3시가 날아갔어요. 예, 3시가 지금은 그
멀티의 멀티 장소로 지금은 뿌리박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방이 지금 아무런 멀티도 못 멀티도 못 깨고 지금 잡혀버린 거는 굉장히 큰 데미지입니다. 그리고 장군처럼 추가 병력은 질러 아주 싼 애들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됐고, 네, 이제 템플러도 모여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제 뭐 질러 드라군 템플러 몇 기 아주 무섭지도 않습니다. 뮤탄리스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몰아칩니까 막주로. 자, 주용 감독, 매경기 선수들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기를 관찰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어떤지 박준의 4연패 한번 오늘 끝내면 됩니까? 예, 저글링이 워낙 이 다수, 저글링을 다수 활용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질럿의 기동력을 활용한 테러 이런 것들도 지금 통하지 않고 리버 부랴부랴 준비하고 그다음에 질럿 악한 하이템플러 뭐 이런 쪽으로 저글링에게 강력한 이런 유닛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장윤철 선수가 견제로 일꾼을 잡고 상대방을 흔들면서 셋이 멀티까지 했으면, 네, 굳이 셋이 멀티를 미끼 삼아서 전병력이 공격을 좀 먼 지역으로 가는 자신의 지원군이 갈 수 없는 지역 말이죠. 이런 무리수를 왜 뒀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고, 일단 지금 이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일꾼 잡는 것은 정말 박준호 입장에서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네. 아, 이 코너 때문에 병력 금방 밀치고 떨굴 수 있을지만 중간 요격이라도 안 당해야 됩니다. 네, 셔틀도 지금은 동선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병력이 따라가서 대응이 스커지! 가능하고요. 스커지 맞아! 아, 정확히 꽂아주고요. 이제 별로 볼 것도 없습니다. 박준호 이제 앞만 보면 돼요. 네, 병력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모든 방향에서 온리 저글링만 와도 일단은 드래곤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멀티하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장윤철 그리고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세이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디팔로 바운드가 조금 상대의 견제와 한 방에 약간 좀 신경을 쓰느라고 디팔로 바운드가 조금 늦게 올라가기는 하는데 기본 병력이 벌써 업그레이드가 2업입니다. 어느 정도 저글링의 양으로 이제 상대방의 한 방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네. 넓은 방향.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여기서 스톰이 극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림도 없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답답 떨어졌어 이거. 예. 그냥 밀어붙입니다. 네, 세시 멀티는 뭐 진짜 꿈도 못 꾸는 체제. 아, 박준호 상대전자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4연패 중이던 박준호가 오늘 경기력을 회복을 하면서 원래 자신에게 매번 적어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박준호가 연패 탈출했고 이것은 팀의 새로운 효과, 새로운 힘으로 아주 크게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승리인데 경기 내용을 본다면 걔도 좀 이겨온 선수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히나 이제 프론토스전에서 박준호 선수가 예전부터 보여주던 스타일이 이제 다수의 해처리를 바탕으로 한 기본 병력의 업그레이드를 충실하게 하는 이런 그 스타일이었는데 그 스타일도 살아나면서 연패를 끊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